자, 여러분 보셨지요? 전편 보셨죠? 자, 이분이 고생했습니다. 나도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좀 더 기회를 줘라. 약간 작은 나무지만 그 나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분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락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 고생했는데 제가 하나 더 해줘야죠. 이 나무 하나 올 때마다 사실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가 지불합니다. 아하, 작은 돈이 아니죠. 예. 10만 원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만천이 좋은 경험을 했고, 이분도 수익이 된다면 내가 해야죠. 그리고 이 나무는 아까보다 조금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제가 안심하고 이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 하러 고고! 기대해 주십시오. 자, 마을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만천은 어디로 갈까요? 예고했죠? 제가 예고편에. 바로 하늘에서 사슴 몰래가 떨어진다는 바로 전설 속의 그 나무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슴 몰래가 막 떨어집니다. 하하. 자,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하러 보고 도착했습니다. 어허, 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아저씨도 막 도착했습니다. 아하, 도대체 어디로 갈지. 궁금. 와, 바람이 좀 부는군요. 아, 바람 불면 안 되는데. 에헤이. 또 이제 산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 이 나무? 디스트리? 이 나무. 아하, 그렇구나. 우와. 자, 이 나무를 또. 아, 근데 이 나무는 좀 이끼가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합니다. 아하, 어쨌든 이 나무에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저씨,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제발 안전하게 좀 다녀오시길 빕니다. 아하. 자. 아하, 자, 올라갑니다. 우후, 야하, 우후. 이야, 자, 또 헤드랜턴을 켜고, 틈틈이, 혹시 틈에 뭐가 있나를 보고, 아하, 나무에다가, 그 나무 못을 좀 박아놨, 대나무 못을 박아놨군요. 근데 저게 튼튼해. 아이고, 좀 불안하지만 뭐, 이분들이 뭐 안전하니까 하겠지. 설마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자, 믿어봅니다. 오, 이야, 아하. 자, 여긴 또 옆광이네. 이야, 쫙 두나무 여기까지 한번 기대해서 여기서도 뭐 많진 않지만 좀 몇 마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자, 차를 딱 세워놓고 길 옆에 이 나무에서 곤충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만 올라가면 어제 봤던 그 국립공원 근처입니다. 자, 아, 이쪽이 좀 낫다. 햇빛이 좀 덜 비치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하나씩 이분이 올라가서 나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아마 이 곤충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학자, 곤충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가. 거기서 이제 채집을 하고 하는데 바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 지금 탐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만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야.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아저씨. 조심하세요. 완전히 편안히 누우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다, 아저씨. 이야, 대단하다. 안전 노프도 없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와, 진짜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와, 보이십니까? 움직이는 것이.
입은 목을 쭉 빼고 혹시 나무 구멍에 있을 뭔가를 찾고 계십니다. 와, 와. 이야, 어이구, 올라가신다. 또 올라가셔. 거길 또 올라가셔. 와, 완전 이거 뭐야. 하하, 표범 같습니다, 표범. 이야, 우와. 정글 칼로 톡톡톡톡 때려서 틈을, 녀석을 깬 다음에 틈을 벌려가지고 혹시 있으면은 채집하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가 숲이라서 아마 채집을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있다면은요, 제발 이끼를 또 빌어봅니다. 아, 하강하고 있습니다. 하강? 하강이 아니라, 하목? 하목, 나무를 내려오고 있다? 산을 내려오고 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밑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헌터분이. 생각보다 수확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오시는 거 보면은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 자체가 특이하고 재미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경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옆에 나무를 또, 옆에 나무를 옮겨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옆에 나무를 옮겨갔습니다. 우와, 야, 위험하다. 여기는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와, 옆에 나무를 옮겨갔습니다. 우와, 아하하하. 가슴이 쿵닥쿵닥 합니다. 어이구. 자, 완벽하게 이 나무를 옮겨왔습니다. 이 나무는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이 나무, 아하, 하여간 좀 불안합니다. 이 나무에는 원래 박혀져 있는 것 같지 않던데, 아마 요 밑에는 없고 저 위에 가서 좀만 보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호. 야, 또 편안하게 걸터 앉으셨습니다. 좀 시식 그림 좀 쉬어야죠. 사람이라는 게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곤충 채집을 하시는 멋진 헌터 아저씨. 조금, 아이고, 그만 내려오라고 할까. 아마 이 채집이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약간 좀 불안하고 좀 더 무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아하. 제발 무리를 안 하기를. 네. 저 끝에까지 멀어 올라가야지. 저 끝에도 있다, 곤충이. 끝엔 없을 것 같은데. 아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 너무 가는다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 근데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곤충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군요. 아, 그렇구나. 하긴 뭐, 천적들을 피해서 높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나무질 나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흡집하는, 예, 그렇게 해야지 뭐 좀 안전하겠죠. 오호. 아주 가끔 클리어 케이스를 열어서 뭔가를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꽝은 아닙니다. 아하, 자, 내려오십시오. 살짝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내려오시길 빕니다. 어이구,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이야, 정말 높이 올라가는구나. 여기도 지금 대략 한 15m 이상 높이입니다. 우와, 보십시오. 와, 진짜 엄청난 높이의 나무. 오, 이야, 아하, 모기를 쫓고 있는 우리 가이드. 이제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진짜 위험합니다, 사실. 진짜 위험합니다. 아,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신 아저씨. 아이고. 하지마. 아이고, 자, 이제,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다. 이제 좀 됐습니다. 아, 사다리 있는 곳부터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6m, 5m, 쑥쑥 내려오겠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하하하, 다행이다. 자, 아저씨 내려오셨습니다. 아하, 아저씨 내려오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이제 수확물을 한번, 어이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마지막 피니시 천천히.
자, 내려놓습니다. 아하, 고생하셨습니다, 아저씨. 자, 뭔가를 또 채집해 오셨군요. 채집해 오셨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하, 여기는 주로 암컷이고, 주로 왕가슴벌레 종류가 많습니다. 와, 그렇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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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것이 바로 치앙마이입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우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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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자, 이것으로 나무 모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야하, 오호, 야하,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이 나무를 올라간다고? 이 나무를 올라간다고? 와, 이끼가 이렇게 꼈는데? 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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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